애니멀로 TV. 다시 돌아온 애니멀로의 DK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인사할게요. 쇼빈님 어디 갔어요? 네. 네, 또 뵙네요. 네. 네. 와, 이 여왕이 진짜 특이해요. 사이즈가 좀 특이하죠? 네, 사이즈가 굉장히 특이한데. 사이즈가 가로는 1200이고요. 1200? 예, 폭은 900. 900이요? 예. 높이는 300이고, 선풍수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900. 폭이 900이라니. 세상에. 가로가 1200이라고 하셨는데, 일반 넉자 사이즈잖아요. 예. 폭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더 커 보이는데? 아, 예전부터 이런 사이즈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. 그 샵 같은 데 놀러가도 네. 이렇게 높이가 낮고 폭이 큰 수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형 어만 기르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번 재미로 한번 꾸며봤습니다. 야, 어항이 또 이 위에서 높이가 낮으니까 보는 맛이 또 있어요. 그렇죠. 높이가 낮으니까 뭔가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뭔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. 이게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 보셔서 폭 900 이게 감이 실감이 잘 안 가실 거예요. 그렇죠?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. 그렇죠. 네, 장난 아닌데 이 900 폭이라는 게 장난 아니에요. 네, 일단 여기 풀을 한번 볼게요. 네. 이 친구는 뭔가요? 이건 에키노도루스라고. 네. 네, 다들 뭐 아실 건데. 네. 제가 좋아하는 수초 중 하나입니다. 수중엽에서도 이쁘고 네. 수상엽에서도 이쁘고 네. 저는 특히 저 수상엽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기른지는 한 2년 정도 될 거예요, 제 기억에. 2년이요? 예. 와, 뭐든지 한번 키우시면 뭐 4년 뭐 이런 것처럼 오래 키우시네요. 아니요, 저는 변덕이 심한데 제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거에 한해서. 이게 지금 보니까 번식도 좀 한 것 같아요, 여기. 예, 키노도루스가 네. 수상엽으로 기르면 꽃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꽃이 그 피어난 곳에 그냥 두니까 이렇게 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네. 아, 꽃이 피어난 곳을 두니까 잎이 나오더라? 네. 오. 그 느낌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. 네. 자연에 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야, 이 세상 이거. 야. 여기 이 잎기 같은 거는 뭘까요?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무료 분양을 해주셨는데. 네. 그분이 그 섬진강인가에서 채집을 하신 건데 너무 모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이게 이끼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.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이 수조에는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그냥 네, 넣어봤어요. 이 거친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뭐 수련인가요 이거? 이런 것도 있네요? 이거는 제가 알기로 물 양귀비일 거예요. 양귀비? 네. 마약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양귀 이거 신고합니다.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물 양귀비. 아 역시. 이거는요? 양귀비? 아 얘는 어리언일 거예요. 어리언?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조명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명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아 조명은 뭐 수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사용하는 그 ADA 브랜드 솔라 RGB라고 하고요. 솔라 RGB? 예. 예, 캐실 360X라고 네. 이번에 새로 출시한 조명을 알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물 그림자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예. 솔TV를 끄면은 그림자가 보이니까요. 아, 오! 우와! 아, 솔라 RGB는 그 타이머를 맞춰놔서 네. 낮에랑 저녁까지 그냥 그 식물들 그 성장시키는 용으로 사용하고요. 캐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앉아서 물멍 할 때 잠깐 키고 그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. 물멍 하시면 몇 시간씩 보시겠는데 이거? 저는 물멍 하루에 한 5분 정도요? 5분 정도 합니다. 예? 5분이요. 5분? 예. 와 너무 좋습니다.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캐실이 이런 컨셉의 수조를 편안하게 재현하는 데는 딱인 조명 같네요. 그렇죠. 캐실이 총 한 다 6대를 사용해봤는데 그 캐실이 그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이게 그 느낌이 안 살아납니다. 이거는 실제로 그 느껴봐야 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게 아무리 영상으로 잘 담아도 사람 눈으로 보면 이런 느낌 이글이글 거린다는 느낌이죠. 그렇죠. 이런 거 전반적으로 네.
이 색감을 못 담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직접 찍고 있지만. 네. 조명 스팟 등을 사용하면은 이런 물결 느낌이 나는데 이 캐실만의 그 느낌은 살릴 수가 없어요. 다른 조명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와 대단합니다. 메인 어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. 이 고기 딱 추천해 드릴 만한 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거죠? 보세마니 레인보우. 여기에 그냥 끝장이 날 것 같아요. 한 20마리만. 그럼 바로 넣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제가 보내드릴게요.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수저가 또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모습들이랑 질리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. 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애니멀로 디키였고 초빈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테드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